돈으로 효도한 스타 6위는 옹성우님입니다. 와우. 이야. 저렇게 파워풀한 안무에 라이브라니 옹성우 리얼 올라운더가. 춤도 노래도 올라운더죠. 이렇게 우울해하고 있어. 연기도. 아. 여기도 놀토 저기도 놀토 우리 모두 놀토 세상. DJ 특공대 예능까지 다 되는 연예계 대표 올라운더 옹성우님. 완벽한 분이네. 컴온. 얼굴도 저렇게 작지. 옹성우.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만큼 벌어들이는 수익도 엄청났습니다. 더 잘생겨졌다. 2018년과 2019년 두 해 동안 가수 활동과 광고 모델 그리고 드라마 18의 순간 주인공으로 출연해 벌어들인 매출액이 약 45억 6,500만 원. 와우. 거기에 첫 번째 미니앨범 발매와 드라마 경우의 수 등으로 활동한 작년 매출액은요. 무려 30억 4,300만 원. 와우. 지난 3년간 소속사의 매출액을 분석해보면 약 64억 원의 매출을 낸 차은우님보다 살짝 더 못해. 이야. 약 76억 원으로 1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판타스틱이네. 와 박수. 와우. 회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효자 아티스트가 아닐 수 없네요. 귀하죠 귀해. 회사 이렇게 열심히 벌어다 줬다는 옹성우님은 집에서도 효자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잘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옹성우님은 어린 시절 집안 형편이 어려워 아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나섰다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모님을 위해 옹성우님은 첫 정산을 받자마자 통 크게 효도 플렉스를 시작합니다. 첫 정산에 무려 집을 선물로 투척. 와, 꿈이다. 너무 추워서 겨울엔 난방 텐트가 필수였던 집을 옛날에 살 때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뭐 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집을 사드렸는지 정확히 파악은 불가능했으나 원래 인천에 거주했었다는 근거로 계산해 보면 2020년 인천 평균 집값 3억 2,200만 원 정도로 추측. 널찍한 집으로 이사했으니 부모님께서 이제 침대도 놓고 편히 주무시길 바랬던 옹성우님. 그러나 아무리 침대를 사라고 해도 돈을 모아서 사야지 라며 바닥에서만 주무시는 부모님께. 네, 저도 속상하지. 결국 통 큰 우리 옹성우님은 침대를 들여놓게 됩니다. 아유, 잘하셨네. 그냥 부질러야 돼요. 그래. 부모님은 절대 안 써요. 맞아요, 맞아요. 안 써요, 안 써요. 너무 값지고 뜻깊은 선물이네요. 자, 이제 집도 생기고 포근한 침대도 생겼으니 난방 텐트 없이 따끈한 겨울을 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제는 더위가 문제. 에어컨을 안 사셨네. 아. 여름철 무더위에 어머니께서 포인트로 에어컨을 구매해 거실에 두었는데 안 트셨겠죠. 그렇죠. 어른들 이렇게 안 트르셔. 바람이 안방에 채 닿지 않아 안방에 계시던 아버지께서 30분마다 거실에 나와. 실제로 저렇게 나오셨던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저거는 거의 찜질방 수준인데요. 예. 시원하다. 물 한 잔 드시는 척하며 땀을 식히는 모습을 보고는 또 속상하지. 어떡해. 에이, 안 되겠다. 와우. 에어컨에 TV까지 더블로 가. 플렉스. 야. TV까지. 당시 시세를 고려해 옹성우님이 부모님께 선물한 가전과 가구들의 가격을 대략적으로 합쳐보면요. 약 600만 원. 와. 집에, 가구에, 가전에 정말 부모님의 우렁각시로 활동하고 계셨었네요. 신기하다. 진짜. 능력이 되시니까. 뿌듯합니다. 과거 본인 때문에 고생하신 부모님을 위해 항상 보답할 마음 가득이라는 옹성우님. 착해라. 최고의 효도다, 진짜. 새 드라마 커피 한잔 할까요? 예, 주인공으로 발탁돼 남은 한 해도 활발한 활동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사에는 매출을 루틴크도 아주 그냥. 기가 많죠. 부모님께는 효도를 전할 수 있는 옹성우님의 다양한 활동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돈으로 효도한 스타 6위는
추정가 약 3억 2,800만 원의 집과 가구, 가전으로 효도한 옹성우님이었습니다. 와.